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은 우리더러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렇게 직접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비난을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서울이 있다고 믿어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보지 않았지만 서울이 거기 있지, 믿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뭔가?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2층에 보살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 있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잘 지내자고 찾아오셨길래 제가 나이는 저보다 많고 또 같이 겪어보니까 사람 자체는 참 좋으세요. 그런데 제가 무례하게 처음에 저한테 잘 지내자고 인사를 왔길래 어떻게 내가 당신하고 잘 지내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모른다 그러면 가짜거든요. 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가짜는 아니구나.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섬기느냐. 하나님께 나와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랬더니 자기도 이걸 안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한테 들어간다고 하길래 할 수 없이 자기가 받았다 이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지난 부흥회 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이분이 나는 못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분을 꺾으려고만 했는데 굴복을 시키려는 마음이 조금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을 교회로 인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1999년 5월 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불신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목사만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신기하죠? 대부분 별로 되려고 하지 않고 또 두드러 맞고 병들어서 예수 믿고 또 목사의 길을 걷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도 제 마음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원하고 사모하던 목사가 되는 날이 된 거예요.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잘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은 날이다기보다는 왠지 깊은 무거운 부담감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냥 좋기만 했는데 목사 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날 잠을 설칠 만큼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내내 눈에서 눈물이 났는데 안수를 받으면서 드는 내 안의 느낌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전에는 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 가도 목사구나. 나의 운명이 정해져 버렸구나. 정말 제대로 잘 살아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제 조금 기쁘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저는 목사가 되면 굉장히 달라질 줄 알았어, 내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더러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내 자신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날 조금 느낌만 있더라고. 내가 이제 목사지, 이제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갔어요. 부목사 노릇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충성스러운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까지 울고 웃으면서 왔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좀 달라져야겠다. 더 열심히. 그런 마음은 있었죠. 그런데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해도 내 안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런 걸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교회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아도 왜 잘 안 변할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썩 편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민이 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다 했더라고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도 로마서 7장에서 깊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생명의 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대로 살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 내 안에. 이 법이 내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요. 마음속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당연하게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던 것도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까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봉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어릴 때 이제 총각 때인데 그 제가 섬기던 작은 교회 앞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형제 둘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형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예수를 믿고 형을 전도를 해가지고 가끔 이제 교회를 나오는 정도 이제 초보 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가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동생이 형은 이제 교회를 자주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취방 하는 집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동생은 없고 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더라고 혼자 있는데 어색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분이 믿음이 이제 있어야 하니까 제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그래서 예예 이제 그러니 대답을 하고 한 10분쯤 머물다 왔어요. 그 뒤로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형이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났어요. 아주 거듭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를 자기를 찾아왔을 때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이불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가지고 손으로 한쪽에 이불 속에서 담배를 붙잡고 있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눈치가 없는 거예요. 밑에는 담배불이 타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인간은 가지도 않고 전도사라고.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비참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때 담배를 끊게 됐어요. 이분이. 자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끊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많이 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느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아주 잘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건 거짓말이죠. 누구든지 사람의 시야나 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옷도 이렇게 깨끗이 입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하려고 화장하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동네 슈퍼에 갈 때는 그렇게 안 가시죠. 저도 이제 오늘 임직식이니까 아침에 어떤 넥타이를 매는 것이 좋을까?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또 주중에 이발도 했어요. 네. 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한테 좀 내가 멋있게 보여줘야, 원래 본판이 멋있지만은 멋있게 보여줘야 우리 성도들이 또 체면도 있고 그런데 그래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안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안 생각하고 사람 생각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참 뛰어나고 훌륭했던 점은 자신을 깊이 성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밤마다 주님께서 자기의 양심을 통하여 자기를 체크했어요. 아마 다윗도 고민했던 것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왜 내가 그때 말을 그렇게 했지? 또 내가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했네? 또 내가 화를 냈네? 그런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다윗은 저녁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봅시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결정했는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나는 이렇게 이중적일까? 그래서 결심한 것이 내 앞에 항상 24시간 예수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을 내 앞에 인정하고 모시고 사니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 이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혼자 계실 때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겸손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사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다는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 내 앞에 주님 모시고 산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중에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를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듣는 대로만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행동을 할 때 너무 헛된 시간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준비를 자기가 할 때 체크를 해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컴퓨터에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고 또 책도 뒤적거리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20번이 넘는 다른 인터넷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이었다.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실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항상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분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일 크고 강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성경은 그랬어요. 무서워 부재한다 그랬어요. 안 계신 때가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증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 닫고 숨어 있을 때 제자들은 쑥 들어오셨어요. 이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없을 때 한 말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고 그분이 부활했다면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믿을 수 있어. 그 말을 주님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 말을 할 때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있을 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24시간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주님을 24시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끊임없이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1600년대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자그마한 수도원에 요리사로 일했던 아주 자부지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 내세울 것도 없고 행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수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부도 아니에요. 이분은 수도원 작은 식당 한편에서 그것도 주방장도 아니고 그냥 허드렛 일을 돕는 요리사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남긴 일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후대에 발굴을 해가지고 이분이 유명해졌어요. 이분은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분을 볼 때 접시를 닦고 있을 때 접시 닦는 것 같지 않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접시만 닦고 있어도. 이분이 식당에 어지러진 가재 도구를 이렇게 정리하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은 가운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성찬식을 집례하는 성지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그 주방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도 허드렛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다음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자주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도 사랑하려면 자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귀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다 두세요? 사업에 바쁘고 힘들다고 도저히 새벽기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새벽기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 집에 가서 묵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다고 하도 그런데 근데 집회를 가가지고 그 집에 묵었는데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니까 이분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응접실에서 그 골프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길쭉한 거. 그걸 깔아놓고 불을 하나 켜놓고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쁜 분이.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 전부예요. 그건 못 속여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어도 입시생을 위한 새벽기도는 부모들이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이것이 내 앞에 주님을 모시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45세가 될 때까지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신앙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930년 1월 1일 이분은 거룩한 시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매 시간 매 분마다 주님 바라보고 인도하기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30년 1월 20날 일기에 이 프랭크 루박 박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을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2년 전 나의 삶에 대해 심히 불만을 느끼고 15분이나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펄펄 뛰는 것만은 아니에요. 펄펄 뛰던 사람도 쓰러져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도 저희들은 숱하게 봤잖아요. 부흥회 때 손 들고 근데 자기 성질 하나 못 고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일반적 용어가 뭐냐면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니까요. 잘 안 바뀌시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안 바뀐 게 있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란 병든 자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을 24시간 묵상하고 사는 삶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두고 24시간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께서 마땅히 말할 것과 행동할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성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오는가? 우리가 그런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한번 해보자고요. 내 생각을 24시간 예수님의 생각만 하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기뻐하는 말일까? 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일까? 그걸 깊이 주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시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신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첫째는 생각을 24시간 예수님께 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나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국 유타주는 그 몰몬 교도가 60% 이상 있답니다. 몰몬 교도는 그 이단이지만 삶은 굉장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치중해 사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유타주는 보수적이고 가족 중심의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술집을 그 길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보수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회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깜짝 놀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미국 전역에 있는 이렇게 도시마다 성인 음란 영상물을 다운해서 받는 횟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유타주가 미국에서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인 도시가 사실은 제일 영적으로는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도시마다 기독교인 비율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 많은 도시와 기독교인이 적은 도시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율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슬픈 조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혼자 있을 때 망가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난 게 하나 있었어요. 주일날은 적었어.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하니까. 그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대충 알죠? 부모를 위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속아 넘어갑니다. 봐주는 거예요. 어느 날을 기다리면서 성숙해서 그걸 그만둘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며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런 생각을 품는지 아세요? 아는데 당장 벌을 안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될 때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그리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쉽지 않는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두 가지를 놀란다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죠. 야, 이렇게 교회가 많구나. 호텔에 가서 밤에 야경을 보면 전부 십자가라는 거예요.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 두 번째 놀랜데요.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똑같아요. 한국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음란하고 술문화는 발전해 있고 대전문화가 성대하고 그래서 두 번째 놀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기대하고 왔다가 나갈 때는 실망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죠. 마음에 드는 사람, 예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이 있고 좋지 못한 환경이 있죠. 그리고 이해가 되는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아, 이 사람 왜 이러니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도 문제예요. 왜? 주님을 개입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선거를 했는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 차 타고 집에 가버리려고 속상해서 주차장에 와서 차 시동을 걸고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자기가 제일 먼저 일찍 나왔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차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뺄 수가 없잖아요. 시동은 걸어도. 그래서 크락션을 막 눌렀다는 거예요. 빨리 차 빼라고 말이야. 나를 몰라보고 안 찍어줘? 내가 이놈의 교회 다니나 마나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막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자기를 교회 학교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 그 교회에. 그분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창문 좀 열어봐.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말을 못하지요. 창피해서. 이놈아. 사람이 떨어뜨린 것 같아?
눈물이 확 나버려. 그 한마디에. 사람이 너 떨어뜨린 것 같아? 왜 그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안 그래요?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미성숙한 성도는 자기를 비난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칭찬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칭찬을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리고 비난을 들으면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 양세 내 앞에 항상 주님 모시고 살고 그분의 붙드심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게 살았더니 9절에 이러므로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내 앞에 모시고 24시간 살면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영이 즐거워한다. 내 육체가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것을 생명의 복이라고 해요. 제가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생명이 뭡니까? 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생명. 사망이라는 말은 얼마나 비극적인 말이에요. 천하를 얻어도 사망이면 승승장구해도 사망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너무 귀한 말이에요. 생명은 예수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생명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생명은 기쁨이야. 생명은 기쁨이래.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다 기뻐해요. 그러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일도 행복한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과 주님이 원치 않는 일. 그럼 우리가 로봇 같잖아요. 그리고 너무 인생에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좀 이탈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지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그 기쁨 느끼십니까? 예수 안에 예배하는 기쁨. 술 드실 때뿐이에요. 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 계셨는데 맨날 이 소리 했어요. 입에 달고 살았어요. 밤새껏 술 잡수고 아침에 와. 속 쓰러 죽겠다. 그런데 그 말에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절망과 좌절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길이 아니면서도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 속에만 길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핵심은 8절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주님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 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을 해서 쫓아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 뒷일을 보려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일행들과 함께 그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혼자 무장해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부하 장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원수, 사울은 원수거든요.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시달렸잖아요. 쫓겨다녔으니까.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 죽여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보고 간청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옷자락만 베서 살려줍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그리고 깊이 뉘우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뉘우치고 돌아갔으면 이제 다시는 다윗을 안 쫓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십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또 쫓아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 안 바라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칼을 들어 죽여야 되는데 그 왕을 살려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요, 인격적으로는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부하 장수들에게는 결단력이 없는 리더로 찍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원수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생각한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이렇게 이뤄서 살다 보면 사람한테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자기가 상처 준 건 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그때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답이 보입니다. 생명이 보입니다. 주님이 앞에는 생명의 길이 보인다. 우리 모두 이제 이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연습,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연습, 그 연습하셔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